여기 원일레븐 이쁘네요. 방에 이렇게 스파 시설이 있고 수영장이 진짜 와 이렇게 큰 수영장이 있는. 사실 저기 앞에서 이제 차로 딱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데 풀빌라가 있다고? 이런데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딱 들어오니까 와 전혀 딴 세상이 펼쳐지는 되게 매력적인 곳이네요. 여기 수민역에 있는 원일레븐은 생수를 따로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수기에서 물을 바로 뽑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아침에 시원한 냉수로 아침을 시작해요. 오늘 이제 원일레븐에서는 방에 오셔 가지고 이제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신대요. 안녕하세요. 아침 식사. 아, 감사합니다. 그래서 되게 특별한 경험을 또 이렇게 방에 찾아와서 요리를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해외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집에서도 사실 쉽지는 않죠. It's very special experience. Thank you. Can we have cafe latte? Yes. Two, please. Yeah. 아 진짜 이렇게 식재료를 갖고 와가지고 주방에서 여기서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아침 식사 준비가 벌써 다 됐어요. 준 씨 수박 주스. 이게 무슨 주스였지? 파인애플 주스. 새콤해요. 새콤 상콤해요. 주스 맛이. 저는 오늘 조식으로 닭죽 버버르 아이암을 먹을 거고 준 씨는 즉석에서 만들어준 나시고랭. 뒤에서는 저희 버틀러 커피 만들어 주시고 계세요. 저희 지금 카페라떼 두 잔 시켜가지고 여기. Thank you. 와. 이렇게 바로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시지? 점심 한시? 점심 한시. 네, 감사합니다. 드리마카시파. 한국말을 되게 잘하세요. 이분들이 많이. 네. 네스프레소도 되게 맛있게 잘 내리시네. 그러니까. 집에서 먹는 커피랑 달라. 똑같은 기술인데. 우리 한국말을 엄청 잘하시는 버틀러가 분명히 똑같은 캡슐로 내린 커피인데 커피가 되게 예쁘고 맛있네요. 어떻게 이렇게 층지게 와 우유, 커피 그리고 위에 거품까지 와 완벽하네. 오 닭죽에 닭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. 이거 봐 다 닭고기. 나시고랭은 여기 와서 해주셨는데 닭죽은 갖고 와가지고 닭죽은 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갖고 와가지고 조금 식어서. 이게 좋은 게 전자레인지가 있어가지고. 어우 전자레인지도 생선. 와 아주 따끈따끈하게 데웠습니다. 김이 모락모락 나네. 거의 되게 한국 닭죽 같아. 날씨도 좋고 밥도 맛있고. 저기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게 귀부인 같아요. 그래요? 네 저 어제 얘기한 것처럼 그 라스베가스 마이애미 뭐 이런 실수할 파티얼로 저택에 나올 것 같은데 파티얼 아침에 나온다? 거기 전까지만 갔어. 자꾸 마무리가 되고 수영장에 시체 떠 있는 걸로 가면 여기 원일레븐 풀빌라의 시그니처 중 하나죠. 여기 식당에서 요리를 해주는 것과 여기 이제 인빌라 마사지 룸에서 마사지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. 저희 이제 빌라에서 마사지를 한번 받아보려고. 물 따뜻하다. Enjoy it and cool down. True shit, big stepping. Love them all, give a fuck about the click repping. Small losses always taught a nigga big lessons. Quit stressing, liberating knowledge, make the shit lessen. They don't really want to hear the truth no more. Think they scared how I make them feel. And you can say anything you want about me. I ain't worried, I don't make it real. They don't really.
아, 이게 확실히 빌라에서 마사지를 받으니까 아 좋네요. 어디 이렇게 마사지를 받고 나와서 어디 안 가고 이제 방으로 이렇게 딱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진짜 휴양지에 와서 누리고 쉬는 그런 기분을 만끽을 할 수가 있어요. 와 오늘 날씨가 진짜 예술이구나. 아 진짜 하늘 너무 예쁜데? 이런 좋은 날씨를 발리에 두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 너무 아쉽네요. 아니요? 그래도 그런데 이 정도면 보실 것 같지? 점심 식사. 이게 식사 때마다 와서 음식을 해주시기도 하고 조식은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서 음식을 직접 해주시고 점심이나 저녁 이제 어제 했던 캔들 디너 같은 경우는 음식을 갖고 와서 여기다 이제 세팅을 해주세요.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얀 바카를. 아 물론 바비굴링도 좋아하고 인도네시아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요. 근데 이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바비굴링은 좀 특별히 어디 찾아가서 먹어야 되는데 아얀 바카르는 어딜 가도 다 있으니까 아, 저 아얀 바카르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아얀 바카르하고 미고랭하고 네, 그리고 에피타이저 두 가지를 시켜가지고 이제 발리에서 이 원일레븐에서 마지막 리조트 식사가 되겠네요. 밥 먹고 값 좀 따고 나가면 되겠네요. 집에 갑시다. 저희는 이제 원일레븐을 마지막으로 발리를 떠납니다. 아, 한국까지 가는 길이 지금은 직항이 없어가지고 너무 멀어요. 그래서 이제 또 자카르타로 갔다가 그러고 이제 자카르타에서 인천으로 가야죠. 고고 집에 갑시다.